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좀 제가 이렇게 해왔던 노력들, 족발, 도가니탕, 족발, 뭐 껍데기 이런 것들. 일도 도움이 안 됩니까? 정말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? 정말 음식 섭취가? 그러니까 돼지 껍데기, 뭐 닭발 이런데 콜라겐 많다고 피부에 좋을 거야 막 이런 게 하는데,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육류거든요. 육류 음식의 콜라겐은 흡수도가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 좀 또 흡수도가 분자가 크기 때문인데 그 콜라겐이, 그래서 분자가 좀 작은 콜라겐을 드시는 게 흡수 면에서 좋겠죠. 분자가 작은 콜라겐? 어류 쪽 콜라겐. 어류 쪽 콜라겐이 진짜요? 그렇대요. 그러니까 자꾸 이쪽이 그게 더 솔깃해. 어류 쪽 콜라겐. 어류 쪽, 훨씬 쪽. 어류 쪽 콜라겐이 훨씬 이제 흡수됐을 때 체내에 그 남아있을 확률. 그럼 생선 껍데기를 먹어야 되는 거네. 사실은 우리가 생선에서 발라서 하는 거는 아까 2만 톤 먹어야 돼요. 그러니까 그게 제품들이 만들어진 거를.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면요. 생선 비닐에 쓰던 콜라겐은 우리가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육류에 비해서 86%. 그다음에 육류의 콜라겐은 2%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콜라겐이 생선 흡수력을 봤을 때 분자량이 작은 생선 비닐의 콜라겐을 먹는 게 뭐 거의 뭐 80배, 40배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유황 먹고 만약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흡수력이 좋은 생선 비닐의 콜라겐을 드시는 게 좋죠. 생선이나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데 생선도 사실 우리가 이미지가 이렇지. 그렇지. 생선도 잘 먹거든요. 엄청 먹어요. 매일 생선도 먹어요. 기가 막히게 먹고요. 사실 껍데기도 구워가지고 다 해요. 조금 없어요. 고기가 조금 더 많이 먹었다든지. 이거 조금 위치를 바꿔주면은 뭐 콜라겐 보충에 훨씬 더 좋나요? 아니면 오늘부터 좀 지금은 이제 먹게. 피부 노화에 대한 얘기니까요. 이제 생선 이제 껍질에 있는 콜라겐이 아무래도 분자량이 많고 가용도가 높고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분자량이 적으면 정말 피부에 까지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해서,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생선 껍질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더 채소 단위로 쪼개서, 우리 머리카락 굉장히 얇잖아요. 네. 근데 이 얇은 머리카락에 약 12만 5천 분의 1 정도 작은 분자량으로 만든 저분자 피쉬 콜라겐이라는 것도 있어요.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 저분자 피쉬 콜라겐 4,000mg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섭취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뭐 피부 탄력이라든지 눈가, 피부의 주름 또는 결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. 오, 희망이 있는 거네요. 그러면 피쉬 콜라겐을 먹으면. 지금 콜라겐이 혹시 피부 외 다른 곳에도 또 도움을 주나요? 피부 외에도 뭐 혈관이나 눈이나 뭔가 움직이는 우리 장기에는 어느 정도 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이제 콜라겐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면 이런 다른 전신 장기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죠. 이게 단순히 피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먹어야 되는 게 콜라겐이군요. 항 노화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, 콜라겐. 그러네. 해야겠어, 지금이라도. 그럼 아까 저분자 콜라겐이 몸속의 흡수가 잘 돼서 피부에 좋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럼 흡수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또 있을 것 같은데. 아무래도 이제 콜라겐을 형성할 때 중요한 영양소가 비타민C라고 합니다. 비타민C는 그 자체로도 항산화 역할도 좋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뭐 색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 가지 염증 물질에도 이제 좀 더 방어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콜라겐을 생성을 할 때 아주 중요하게 꼭 있어야 되는 인자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콜라겐이나 이런 거를 이제 섭취하실 때 비타민 C를 같이 이제 드시거나 혹은 이제 비타민 C가 좀 많이 있는 자몽과 같은 과일을 드시거나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혹시 저분자 피쉬 콜라겐을 먹을 때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? 우리가 어패류에 알러지가 생길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패류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. 식약처에서 인정한 저분자 콜라겐이 들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.